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넘게 보관해왔던 화이자 모더나 백신 슬라이드 글래스 건조시킨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2년 4월달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이전 것들입니다. 1년 넘게 보관이 돼 있었고 날짜로 치면은 500일 가까이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 2022년도 4월 달에 만든 샘플입니다. 저배율에서 보고 계십니다. 많은 유리 결정 같은 것들, 성면 결정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배율을 높여보겠습니다. 스파이크 백신은 꾸불꾸불한 형태의 코일 형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초기 화이자 백신에서는 이렇게 길쭉한 마치 곰팡이의 균사체 같은 이런 길쭉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서 오래 건조될수록 점점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숙성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 형태가 뚜렷해졌습니다. 백신 안에는 그들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그런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모습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 배율을 낮춰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좀 더 특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샘플을 1년 전에 봤을 때, 다시 말해서 건조시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이것보다는 이런 선형의 결정체들이 뚜렷하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길고 많지는 않았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원형의 소용돌이 치는 듯한 결정들이 새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높이가 있는 그 결정체 같고요. 그래서 커버 글래스하고 슬라이드 글래스 사이의 그 높이에 걸쳐서 높이가 존재하는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미동 나사를 움직이면서 다른 층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슬라이드 글래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더나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두꺼운 강 형태의 것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배율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제가 위상차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위상차를 뺐을 때 색깔이 여전히 검습니다. 이거는 위상차 때문에 검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색깔이 검은 것이 여기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뭘까요? 혹시 그 X핀 이런 것은 아닐지. 그리고 이 검은색 물질들은
알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현재 500일 가까이 경과된 슬라이드 글래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백신도 이렇게 아까 모더나 백신처럼 이 검은 결정체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이런 부위들은 유리가 깨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성면 결정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율은 120배고요. 배율을 높여 보겠습니다. 현재 배율은 스마트폰까지 합치면 1200배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특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 체내에서 이런 결정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건조되어야지 생기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렇게 된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모를 일이죠. 체내에서 이런 결정이 발생한다면은 난리 나겠죠. 주로 백신 부작용은 주로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혈관이 많은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날카로운 이런 결정체들은 지난 2개년에 걸쳐서 보던 중에 처음 보는 거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는군요.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게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 500일 가까이 건조시킨 것입니다. 이 검은 알갱이들이 아까 모더나 백신에서 보이던 것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두 백신의 어떤 공통 성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보이고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FN2717. 화이자 백신이고요. 자, 심지어는 어떤 결정들은 이미 커버 글래스 밖을 뛰쳐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배율에서 처음에 많이 봤던 그 화이자 백신의 그 모습과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배율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고배율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파이버 모양의 결정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커버글래스 밖을 탈출해 온 이 결정체, 이것을 또 한번 고배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 저기다가 물을 섞어서 다시 불린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커버 글래스 밖에 있기 때문에 수분을 묻히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물을 투척해 보겠습니다. 물이 투척이 됐고요. 순간 이게 혹시 먼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긴 먼지가 사실 여기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커버글래스하고 슬라이드글래스를 그대로 건조시킨 상태에서 슬라이드 보관함에다 잘 넣은 것을 지금 꺼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란 섬유소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배율을 높여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500일 만에 다시 되살아난 이 화이자 백신의 결정체들입니다. 조금씩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브라운 운동치고는 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궁금증을 남긴 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